1894년 뉴질랜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는 산업혁명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기계 장적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직물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선 여성과 아동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착취에 가까운 근로시간과 임금은 사회문제로 비화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제국주의 확산의 여파로 뉴질랜드엔 전세계 무역선과 고래잡이 배들이 집결 중이었고 처우가 급격하게 악화됐던 현재 해운 근로자들의 분노도 폭발했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임금에 시달렸던 해운 근로자들이 벌인 이때의 대규모 파업은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제도는 호주와 영국 본토, 프랑스와 미국 등 임금 국가로 확산됐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까요?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죠. 위험한 일터에서 하루 16시간 넘는 일을 하고도 보수를 못 받는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공장에 20개만 한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피를 토하고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니 몸들이 성하겠니. 근로조건이 뭐가 어떻다고? 미친놈들 배부른 소리하고 다 부러졌네. 근로기준법 체계를 비워버리자. 이런 법 조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지도 않은 이따위 법은 차라리 불태워버립시다. 1985년부터 시작된 경제 호황에도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노동 악습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제도화된 건 1987년인데요. 6월 항쟁의 민주화 영향으로 3개월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그해 10월 도입됐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지난 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1988년도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원이었고요. 최초의 최저임금은 124년 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30년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찬반 양론은 여전히 뜨겁죠. 수고로운 역사 속 시간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을들의 생존은 투쟁의 장 안에 남아있습니다.